세종시 한국영상대학교 앞 원룸촌입니다. 2.5km 구간의 원룸촌이 크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안전을 위한 방범 CCTV는 단 두 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원룸촌 안쪽 길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마다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큽니다. 여기에 가로등까지 적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그 현관 쪽 자동현관문 쪽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몇 개씩 설치해주면. 실제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방범 CCTV가 두 대가 있어요. 근데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데는 여기를 유동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지가 가능한데 이 안쪽에 원룸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CCTV와 비상벨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세종안전도시위원회 역시 부족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그 상가 주인, 학교가 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스스로 어떤 그런 범죄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조금 같이 동시에 좀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